고주파 치료는 이런 그 체온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열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이 고주파는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우나나 찜질방이나 그 원적외선 들어갔죠. 원적외선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실제 암은 저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겉에만 피부가 올라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깊게 열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주파수로 가지고 있는 뭐 자외선도 있고 뭐이뭐 근적외선도 있고 다양한 것 중에서 깊게 들어가는 게두 개예요. 하나는 고주파하고 하나는 근적외선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주파 장비에는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라고 해서 RF거든요. 라디오 프리퀀시.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장을 이용한 그 기계가 이제 우리가 고주파인데 또 이제 전신으로 쓰는 경우, 전신으로 이제 체온을 이제 정말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이제 근적외선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장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고주파 치료 관련 논문도 발표하셨잖아요.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고주파 치료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그 외국에서 들어와 처음에 장비가 많았고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생산하는 장비도 이제 제법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심도 있게 연구해 있는 자료들은 국내에는 잘 없어요. 전부 다 외국에서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환자한테 적용하기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써보니까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온열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열을 올렸을 때 고주파나 이런 것에서 전신적인 열을 높였을 경우에 체온이 얼마만큼 평소 때보다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어떤 우리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NK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하는 논문이 하나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임상통화과학 암학회에서 제가 이제 한 3년간, 이제 그 모은 자료를 뭘 했냐면, 평소 때 자기 체온,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를 했을 때 얼마만큼 체온이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주파를 하고 전신 온열을 또한 50분간, 40, 50분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전신 온열을 바로 넘어가서 같이 해요. 두 개를.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 정도 올라가는가 해서 보니까 체온으로는 한 2도, 2.1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평소 때보다. 아까 그러면 1도도 큰 거였으니까 그 2도는 엄청 큰 엄청 거네요. 큰 거죠. 엄청 큰 그래서 거네요. 아, 상당히 체온을 많이 높이는구나. 외국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나온 것만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최소한 우리가 고주파를 한 10번 이상 한 사람 그리고 한 3년 동안을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몇번 하고 만 사람들은 자료에 안 넣고 그래가지고 한 60명 정도를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썼을 경우에 그만큼 열을 높이는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앞에 온열학회에서 한 자료에 보면 열이 높아졌을 때는 NK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고주파가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한번 또 증명해보는 그런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조금 치료하는데 우리 환자들 치료하거나 또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 이제 일반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서 암을 치료받는 중에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암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사실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될수 있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근데 그냥 놀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내가 취약한 내 환경을 다 개선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단순한 이제 치료 개념도 되겠지만 그 시간이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인생에 대한 설계라고. 우리가 되게 암에
한번 걸린 분들이 암을 낳고 나면은 네. 이 말에 난 두 세상 산단 말을 해요. 그래서 암을 앓기 전에 삶, 그 다음에 앓고 나는 후에 삶. 왜냐하면 네. 앓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몰랐어.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르고 닳도록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암에 걸렸어. 네.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절벽이 하나 생겼어. 네. 죽음이 연상되는 그런 절벽이 생겼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이제 내가 정말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정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바꿔서 이렇게 살아볼 거야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가 앓고 투병하는 기간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정말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내가 벌지를 못하면 내 가족이 다 굶고 나도 치료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네. 한 번 정도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조금 발전을 더 해야 돼? 그거 좀 뒤로 미루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것도 좀 더 미루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 시간은 정말 필요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뭘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가족들 생각하지 마라. 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만 생각해라. 그리고 당신 가족들을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은 가족들한테 희생을 좀 하락해라. 그 당신이 이 장벽을 못 넘으면 다른 가족들 어떻게 건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절벽을 이 장애물을 넘도록 지금은 가족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당신이 지금부터 할 부분은 아니다. 그 점을 그런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그걸 못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가 책임. 말을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집에 가면 누가 밥해요? 특히 이제 여성 환자가. 네, 네, 네. 그죠? 네. 환자니까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가서 환자한테 밥을 해주고 건강한 사람들 빨래도 해줘야 되고 예? 밥도 해다가 줘야 되고 예? 챙겨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환자들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네. 하지만 약간의 희생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돌아보지 마라. 너만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정말 넘어가서 이제 내가 안심이 될 때 그때 다시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죠. 네, 또 하나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고령자분들. 내가 고령인데 암에 걸렸다. 이걸 치료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네. 있어요. 고령자들한테 대한 치료는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암세포, 정상세포가 우리가 이제 활발하게 잘 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 드신,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빨리 암세포도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빨리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정상세포도 빨리 성장은 안 하지만 암세포도 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치료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네.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뭐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암에 걸리면 자 위로 차원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하지만은 암 때문에 안 죽습니다. 이게 자기 명대로 다 사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암세포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성장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아주 고령이 아닌 경우 같으면은 네. 요즘에는 마취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안정성이 있게 잘 하고 또 수술 테크닉도 좋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수술은 우리 암이 나이 드신 분들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받아들이면 계속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그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굳이 예, 할 필요가 있겠나. 안 하더라도 항암을 해서 얻는 만큼의 득이 아주 항암을 해서 해가지고 받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삶의 질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오늘 강의 중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만성질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무섭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쉬운데 암은 아주 무서운 것도 아니고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죠. 대신에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관리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만 나오면은 나는 암을 가지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다른 병으로 내가 어떤 나빠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암 가지고 내가 치명적인 것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치료하면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암 가지고 사실 죽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